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죠. 배우 한혜진 씨와 축구 선수 기성용 씨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두 사람의 결혼식 현장을 찾았는데요. 신랑 신부 모두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렇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회는 몇 명 정도 참석하십니까? 네, 쑥스러워하는 신부를 대신해 기성용 씨가 밝힌 자녀에게 기성용 씨 손을 주목해 주세요. 한혜진 기성용 부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 많은 동료들이 결혼식장을 찾았는데요. 너무 잘생겼고 네. 착하고 너무 혜진이 또 사랑해주고 좋더라고요. 네, 혜진 언니가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빨리 간 것 같네요. 네. 너무 행복하게 잘 살리라 믿습니다. 혜진 언니 행복하세요. 배우는 물론 스포츠 선수들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시상식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성령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너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설레어왔던 결혼인데 오늘 결혼식 잘하고 앞으로도 운동선수로서도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다. 축하한다. 신부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제가 스케줄상 내일 들어가야 돼서 사실 너무 아쉽고 저도 영국에 오면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가 아쉬워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내조 잘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오행.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죠. 네. 다 좋아요. 예. 네. 이효리 씨가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2년 전 싱어송라이터 이상순 씨와 열애 중임을 밝힌 바 있는 이효리 씨. 이후 이효리 씨의 앨범에 이상순 씨가 참여하는 등 애정을 과시했었는데요.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 예. 예. 그전에는 공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이제는 뭐 공개 연애니까. 이미 다 까발려진 상태니까.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하고 좋은 단어네요. 인터뷰 했잖아요. 예, 그건 했는데 전 항상 누구를 만날 때 이 남자가 마지막 이겠거니. 최선을 다하고 만났어요. 지난 수요일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찍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에 본인한테 확인했는데, 네. 뭐 청첩장 찍은 적도 없고, 뭐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결혼을 하더라도 청첩장 같은 건 없다. 날 가졌다고 생각해. 안심하지 마. 그리고 다음날 이효리 씨는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상순 씨의 아버지를 만나 두 사람의 결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안 만나봤어요. 만나신 적도 없고? 네, 예, 아직 장모님한테 아직 안 했어요. 하겠죠. 아, 이전에 가지고 결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평생 뭐 먹을 거라고 혼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결혼 갈 거예요. 가겠지 뭐. 눈치 보면 몰라요. 결혼식 후 제주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주도 별장 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나도 안 가봤지만 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면 거기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 작은 자리가 서울에서 하니까 나보고 한번 그러더라고. 아, 뭐 가서 뭐 어디가 잘 데가 없다 그래야. 가면? 가면 유명배 집에 가끔 자는데 그 집이 조그만한데 잘 데가 없다. 그래서 집을 짓고 있다 그래야. 주로 같이 오신 적도 있으세요? 이상수 씨랑? 같이 많이 오죠. 같이? 일하다가 이제 바쁜데 배고프면 이제 지나가다가 요 어디 뒤에 녹음실이 있는가 봐요.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아주 밥 먹고 그러는데 부수하고 이쁘게 데이트하시나요? 한번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해서 우리 엄마하고 둘이서 상수하고 넣었어. 단체에 남으니까요 다 짜주라 그러더라고. 집에서 가간다고 근데 원래 채색이 그래. 단체 남는 걸 싫어하고 단체에 나오면 보통 단체에 나오면 막 그냥 버리잖아요. 네. 자기 먹을만한 건 다 짜주라 그래요. 본인이? 네, 본인이 짜주라고 집에 가서 먹고 그래요. 먹겠다고. 네. 오는 9월 아름다운 가을의 신부가 될 이효리 씨, 또 한 쌍의 가수 커플이 탄생되는 건데요.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처음이라서 되게 설레면서도 사랑이 좀 많이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배우 원빈 이나영 씨가